오늘은 여러분한테 미처 광고를 못 드려 죄송한데 코스타로 오신 강사로 오신 김현철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코스타 강사 중에서 제일 베스트 강사십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말씀을 듣고 은혜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은 한 가지 소원입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더 크게 사랑하는 분은 더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이제 우리 한번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내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살인 미소를 옆 사람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시작. 살인 미소 말고 살인 미소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살인 미소를 가지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시작. 네, 좋습니다. 그럼 솔직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옆 사람 때문에 힘이 납니까? 힘이 듭니까? 네, 힘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면서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솟아야 됩니다. 옆 사람 보면서 피곤하다, 부담된다, 안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와 축복의 통로와 소망의 통로와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하겠습니다. 서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퀸즐랜드에 4번 왔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코스타에서 4번 가는 지역은 거의 드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번은 코스타를 마치고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교회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스타에는 제가 퀸즐랜드에 있는 한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퀸즐랜드의 부흥의 중심, 별로 마음에 안 듭니까? 네, 우리 브리즈번 한인중앙장로교회를 연결시켜 주셔서 제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로 가운데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와 또 은혜가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을 단 한 가지의 소원, 이런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나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소원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수많은 소원들 가운데서 딱 한 가지의 소원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이야기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겪었던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 속에서 이 다윗은 그의 가장 큰 소원을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지 않느냐 하면 완전 좋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반란이 성공했습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의 모든 권세가 다윗에게서 압살롬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는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 다윗은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에게, 여러분이 만일 다윗이라고 한다면 너 한 가지 소원이 뭐냐?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왕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압살롬을 하나님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원통함들 풀어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의 소원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말 밑바닥 인생으로 떨어진 이 다윗이 하나님,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다시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 지금 추방되었고 그런 지금 쫓겨난 신세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숨죽여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의 옷을 다시 입고 싶습니다. 제가 왕이 되었을 때 먹었던 그 음식들, 그 다시 음식을 먹고 싶습니다. 제가 왕좌에 앉아서 사람들을 통치했던 그 자리, 그걸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은 그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를 하고 싶습니다. 예배의 즐거움,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이 다윗의 소원, 이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힘이 있습니다.
예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는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한 번의 예배가, 한 번의 예배가 한 번의 인생을 바꾼다. 오늘 드린 이 단 한 번의 예배가 딱 한 번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은혜의 출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느냐? 2절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점층법, 점점 고난이 세집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칩니다. 나를 싸우려는, 나를 충돌하려는, 나를 공격하는 군대가 지금 일어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탠바이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점점 세지고 고난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왕으로 쫓겨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구체적인 그리고 강력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3절 하반절,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고난이 점점 세지고 있는데 나는 태연합니다. 고난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태연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아 우리가 다윗을 돕자, 혹은 다윗의 사랑을 입었던 백성들이 우리가 의병을 일으켜서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자, 우리가 이 압살롬의 군대를 이기고 다윗을 왕으로 모시자,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상황은 점점 불리하고 환경은 점점 안 좋아지는데도 다윗이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해답은 바로 1절에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아까 찬양을 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오늘 제가 설교할 메시지가 바로 찬양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27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다. 원수들이 지금 2절과 3절에 다윗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점점 더 세지고 안 좋은 일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둠, 이 캄캄함,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태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불들이 꺼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의 어둠은 건강의 문제. 제 주변에 아는 분들도 그냥 건강검진하러 갔는데 암 말기. 건강이 조금 이상해서 그냥 병원에 갔는데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혹은 교통사고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급작스러운 일들이 터지면서 내 인생이 캄캄해지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우리의 통장에 잔고가 줄어들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바라볼 때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기대나 소망이 아니라 한숨이 날 때 우리의 인생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실 때.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방 안에 들어갈 때 불을 켭니다. 불을 켜기 전에는 캄캄합니다. 그런데 그 불은 우리의 후레쉬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불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불을 켜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어둡고 내 인생이 캄캄하고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캄캄하고 그들의 흑암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그럼 그 어둠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 요한복음 1장 9절, 하나님께서는 참빛을 각 사람에게 주신다. 각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빛을 주십니다. 언제요? 예배할 때. 우리는 저마다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혹은 호주 현지인들과의 수많은 갈등과 다툼과, 근데 나는 그걸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 문제에 해답을 주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캄캄합니다. 그 캄캄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흑암이 소멸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 위기를 건져내실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상황을 해결할 분은 딱 한 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는 그것을 그의 인생에서 경험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양들을 칠 때 늑대가 옵니다. 사자가 옵니다. 곰이 옵니다. 다른 목동들은 다 도망갑니다. 하지만 다윗은 늑대와 싸웁니다. 늑대를 싸워 이기니까 이제는 사자가 옵니다. 사자를 싸워서 이깁니다. 이번에는 곰이 옵니다. 야, 점점 세지네. 그런데 늑대를 이긴 다윗은 사자가 겁나지 않고 사자를 이긴 다윗은 곰이 겁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능력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다윗은 이김을 그가 경험합니다. 늑대를 이기고 사자를 이기고 그리고 곰을 이긴 다윗은 골리앗이 겁나지 않습니다. 왜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를 늑대와 사자의 발톱과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건지신 나의 하나님이 이 싸움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 이런 그 믿음이 다윗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승리의 경험들을 하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어떤 고민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일까요? 내가 기도하고 권사님이나 다른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하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그 일들이 해결됐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플러스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여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이 무엇을 깨닫느냐?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성경책 안에만 갇혀있는 하나님, 모세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그냥 전설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데 나에게 관심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놀란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경험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면 아, 이번은 간증이 좀 세지겠네. 또 다른 문제가 터지면 야, 이번엔 하나님의 기적의 사이즈가 단위가 다르네.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하나님은 또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번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까? 문제에 압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입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두렵습니다. 많은 돈을 가져도 두렵습니다. 수많은 인기를 얻어도 두렵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삶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면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이 충격을 받고 세상이 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 약해 보이고 세상에 보면 낮아 보이고 세상에 보면 그 사람의 힘이 없어 보이고, 그런데 그 기도의 역사가, 그 기도의 권세가, 그 입으로 말하는 말씀의 선포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일어나게 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민 생활에서 또 여기 현지에서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때로는 배우자에게도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모든 고민과 그 모든 두려움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서 다 소멸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나 참 돈 걱정이다. 돈 걱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돈은 걱정하지 마라. 잘 있다. 네가 돈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은행에 안전하게 잘 있다. 돈 걱정하지 말고 네가 너를 걱정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얼마 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 가운데 또 제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 보면서 이런 견해를 내립니다. 아, 인생은 확률의 싸움이 아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교 가면 좋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좋은 직장을 가면 남들보다 많은 페이를 받으면 그 인생이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멋진 여자, 멋진 남자, 그런 남자와 결혼하면 남들이 볼 때 부러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확률의 게임.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더 많은 힘을 얻는 것 그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은 강조합니다. 네가 더 높아져야, 네가 더 유명해져야, 네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지 않는다. 그런데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것은 인생은 확률의 게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가 결정한다.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누가 나를 두렵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절 하반절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나의 삶의 능력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내 삶의 능력은 직장의 상사 내 삶의 능력은 아주 굉장히 큰 거래처의 CEO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생명의 능력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임하면 나는 그 누구도 무섭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고민의 사이즈가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고민한 액수의 단계가 학생 때는 몇백 달러 조금 더 잘하면 몇천 달러 그런데 점점 크면 몇만 달러 고민의 사이즈가 점점 커집니다. 하지만 그 고민보다도 믿음이 더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학생들에게는 자주 하는 선포인데요. 메가급의 위기가 오면 기가급의 믿음으로 이겨라. 기가급의 믿음이 오면 테라급의 믿음으로 이겨라. IT 쪽으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군요. 그럼 좀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100만 달러의 위기가 오면 1억 달러의 믿음으로 이겨라. 역시 돈으로 하는 게 제일 바릅니다. 이해가 쏙쏙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두려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였던 내가 알지도 못하였던 그 놀란 일들을 우리에게 일으키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의 구경꾼이 되어서 와 저 집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살까? 와 대단하다.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와 너무 부럽다.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권사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나의 빛 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시며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 학생들이 자주 하는 말이 가운데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감당 못할 기적을 주신다.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자기의 마음을 추스를 수 없는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헌금할 때에 은행에 가서 새 돈을 인출해가지고 이걸 헌금 봉투에 넣어서 드리고 혹은 다리미로 이렇게 다려가지고 이걸 봉투에 넣어 드리고 형식이긴 하지만 그만큼 마음의 준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런 마음의 태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예배는 예전으로서의 예배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전으로서의 예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삶으로서의 예배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저 사람은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는다. 이익을 따라서. 제가 읽은 책 중에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게. 내 속에 있는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 태도가 되지 않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아무도 안 따라 하시네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내 삶의 자리에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께 말씀드리면요, 자녀들은 잔소리로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캐시와 치킨으로 변화됩니다. 믿어주고 이해해주고 수용해줄 때 아이들이 말하지 않더라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은 나를 감동시키는 놀라운 기적 역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민, 염려, 두려움보다도 더욱더 크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소원, 그것은 어떤 소원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소원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소원, 사람들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인생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때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5절과 6절에 보면 5절 환난 날에, 여러분 환난 날, 절망의 날, 속상한 날,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면 누구도 뚫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안전한 방어막을 갖추어도 그거 뚫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방어벽을 구축해도 뛰어난 해커는 그를 뚫습니다.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 타노스가 잘 모르시는군요. 깨뜨리기 때문에 그게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은 세상이 손대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죽음조차 이길 수 없네. 사망은 너의 손은 것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여러분 쓰나미가 확 밀려와 들어도 높은 바위는 안전합니다. 어떤 바람과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높은 바위에 있는 하나님의 바위에 있는 나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 모든 원수들 위에 내 머리가 탁 들린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을 이긴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깨뜨려진다. 그들은 defeated, 그들은 무너진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다. 올림픽 할 때 보면 이제 권투 선수들 시합을 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KO가 나오지 않으면 심판이 다 손을 잡고, 분명히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심판이 손드는 선수가 이기는 것입니다. 나는 이기는 인생 살고 있다. 내 인생에 걱정이 없고 이 정도 집이면 나 괜찮은 인생이지. 우리 아이들 이런 대학 나오고 이런 직장 있으면 내 인생 괜찮은 인생이지. 내가 나이가 많아도 건강하고 나의 인생 괜찮은 인생이지. 이 정도 차 타면 괜찮은 인생이지. 여러분 그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신 인생이 이기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들으실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말렉의 군대를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걱정, 여러분의 두려움, 그것이 어떤 것이랄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들어주실 때, 그 말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손을 들으며 하나님이 나의 빛이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응답이 확 올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어떤 목사님은 30분 정도 기도해야 기도가 시작된다. 저 다이어트로 지금 런닝머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45일 동안 22kg를 한번 뺀 적이 있는데요. 다시 원위치 되어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러닝머신을 달립니다. 6.2kg, 6.5kg로 해가지고 60분을 하루에 3번, 어떤 때는 4번을 뜁니다. 물론 옷은 두 겹을 입고 뜁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딱 켜고 물론 앞에 이제 넷플릭스를 틀고 또 메이저리그 야구를 틀고 그걸 보면서 이렇게 뛰니까 조금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딱 키면 올라가기 싫다. 그래도 올라갑니다. 이게 쭉쭉 속력 올라가면 뛰면 엘레리 라마사박다니 왜 저는 일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 웃지만 저에게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걸 막 뛰다가 35분을 지나면은요 뛰는 게 재밌어집니다. 이걸 런너스 하이. 조깅하시는 분도 처음에는 비 오는 날 가야 되나 그런데 뛰기 시작하면서 한 30분 정도 되면 몸에서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약간 마약 성분의 호르몬,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호르몬 자체가 그래서 고통을 이렇게 감소시키고 사람에게 쾌감을 주는 호르몬이 달리기 할 때 한 30분 정도 달리면 이게 확 이렇게 올라와서 정말로 이렇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면 모릅니다. 이 월적을 딱 그것보다 더 뛰어난 그 기쁨이 있습니다. 저도 그걸 경험합니다. 40분 정도 달리면 그때부터 몸이 가벼워지고 달리는 것이 자신 있어지고 40분까지 달렸으니까 이제 20분 남았다 그런 안도감도 있고 그렇게 하다가 한 50분 되면 다시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얼마 오래 못가요. 하나님을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힘들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럼 이만 저는 거기보다도 하나님의 장막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 하나님 이거 주세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다 아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기도 잘 안 되면 찬양하시고 이번에 퀸즈랜드에서 제 평생의 소원 한 가지 이루었습니다. How great is your God? 이 찬양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코스도 하고 싶었는데 이거를 퀸즈랜드에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양 팀하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하는데 그 찬양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오늘 밤새도록 하고 싶다. 그런데 진행팀은 9시 15분에 끝내라고 하는데 지금 9시 8분이네. 이거 어떻게 하지? 여러분 찬양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찬양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이것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때 기도가 점점 깊어집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그냥 식사 요절 외우듯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빛으로 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초청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때 여러분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마치 초막 속에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하나님과 나 1대1로 대면하는 그 기쁨 가운데 그하면 오늘 당장 갚아야 될 게 있는데 지금 나는 가진 것이 없고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브리즈번 한인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범죄의 재구성이라는 영화를 보면 사기꾼은 그 사람이 fear, 그 사람의 fear가 뭐냐, 그 사람의 desire가 뭐냐, 이걸 가지고 사기를 칩니다. 너의 fear, 우리가 해결해 줄게.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사기꾼에게 속을 때 택시 타고 가서 사기를 당한다고. 너의 fear를 해결해 줄게. 그래서 너의 desire를 해결해 줄게. 보이스 피싱도 이걸 씁니다. 이단들도 이걸 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fear와 우리 안에 desire는 어떤 것입니까? 피어에 압도되지 마십시오. 항상 고민, 두려움, 염려 그것에 내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디자이어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자크 라강이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가는 현대인들은 남의 욕망을 내가 욕망한다. 남들이 가진 것 나도 갖고 싶고 남들이 하는 것 나도 하고 싶고 안 해요. 그 속에 해답이 없습니다. 나의 피어는 오직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실 때 나의 모든 피어는 사라질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어둠을 하나님의 빛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우리를 덮고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은 사라지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우리에 있는 어떤 디자이어보다도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 딱 한 가지를 구합니다. 그 한 가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생생하게 체험하실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냥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편파적으로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은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 아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신나는 신앙생활,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날마다 강력한 신앙생활, 식물 환자 같은 신앙생활, 주일 와서 겨우 말씀 듣고 아, 한 주간 또 버티자, 이것이 아니라 영적 거인으로 어떤 두려움도, 어떤 골리앗도, 어떤 홍해도, 그리고 어떤 여리고도 깨지고 열리고 무너지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요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desire, 내 안에 있는 fear 이 시간 주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합니다. 한 가지 소원, 다윗의 소원이 나의 소원 되게 하시고, 다윗에게 주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함께 부르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신 주님, 내 안에 디자이어가 욕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삼키고 이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입술을 열고 고백하십시오.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하나님, 하나님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생명의 능력이심을 내 인생에서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보여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오시옵소서. 하나님을 초청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맡기십시오.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그 영광의 날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어리석지만 주님은 지혜로우십니다. 나는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있게 하십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 붙들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주름 절망하게 하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것들은 소멸될지어다.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것들은 사라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나는 태연하리로다. 나는 안온하리로다. 나는 평안하리로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오늘 시간이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꾸어 주시옵시며,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주시옵소서.